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GTL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는 엠페러 ETR1 차량이 40%, 헤가시 토레로 차량이 50% 할인합니다. 다음으로 워스톡에서는 로켓 볼틱이 30% 할인하고 나이트 샤크와 템파 무기아 차량 그리고 테크니컬 아쿠아 차량이 40% 할인합니다. 이번 주 남부 세난에서는 캐런 셀튼 RS 클래식 차량이 40% 할인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할인으로는 오피스의 무기 캐비닛 리노베이션이 80% 할인합니다. 이번 주 달러 및 경험치 이벤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모드의 탈출 시리즈가 3개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추가적인 이벤트가 나오면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포디움의 이동수단은 오베이 테일게이터 S 차량이고 자동차 모임의 경품은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 차량입니다. 경품은 7번의 레이스에서 1위 내로 완주하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승 차량으로는 딘카 FT3000 차량과 이너스 DAT 그리고 D클라스 그레인저 3600 LX 차량입니다. 추가로 이너스 DAT는 정부가 출시 예정으로 뜨는데 버그인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GTA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